휴가 나온 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주 묻지마 폭행에 몰카 촬영까지 잇따르면서 군인 기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마주오던 승용차는 급히 방향을 틀어보지만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버스와도 추돌합니다. 역주행하던 SUV 차량은 그대로 직진해 차량을 한 대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휴가를 나온 육군 모부대 21살 김모 일병이 술을 마시고 친구 두 명을 태우고 가다 낸 사고. 사고 당시 김일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김일병을 포함해 5명이 다쳤습니다. 환자분 한 명이 의식이 조금 저하된 상태였고 다른 분은 차량 내 좌측 하드가 좀 끼어있는 상태로 발견돼서 응급처치를 하고요. 지난 5일에도 청주에서 공군부대 하사가 만취해 행인 3명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고 같은 날 휴가 나온 육군병장이 화장실에 여성을 몰래 찍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잇따라 터지고 있는 군인 관련 사건 사고로 군기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